오늘은 스타운트 스쿠터 정비,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쿠터를 타다가 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에도 그렇지만 조립하기 영상에 뭐 소리가 난다, 핸들이 흔들린다, 뭐 이런 질문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잡음이나 소음 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쿠터를 분해하려면 바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램프를 풀러주고요. 뭐 클램프는 이제 SCS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막 풀러도 되는데 어제 대하아파크 가가지고 정비해준 친구는 HRC라 이쪽 두 개, 이쪽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순서대로 1, 3, 2, 4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. 이 프로토 클램프가 바가 이렇게 뽑혔죠. 위에서 이렇게 뽑아버렸어. 6mm, 6mm. 자, 그리고 가운데 센터는 6mm, 6mm 렌치로. 자, 이렇게 해서 포크를 고정해주는 센터 볼트를 빼주고 이렇게 빼. 근데 안 되네. 자, 이렇게 보면 다 뺐어. 와, 이걸 다 빼. 그리스에 모래 들어가면 큰일 나. 자, 헤드셋. 내가 그래서 장갑 끼고 왔지. 헤드셋, 베어링. 여기에 구리스를 잘 발라줘야 돼요. 이게 구리스를 안 발라주면 약간 찌그덕찌그덕 거린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바스핀 할 때 부드럽게 돌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닦아서 구리스를 발라주고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. 얘 거를 찍으니까 정신이 없는데? 아무튼 구리스를 잘 일단 여기 이렇게 닦여져 나온 게 다 먼지나 뭐 쇳가루 이런 것들이니까 깨끗이 닦아가지고 새로 뭐 구리스를 발라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해줘야 돼요. 이렇게도 닦아야 돼. 헤드셋 끼울 때도 여기 테두리 부분에 구리스를 살짝 닦고 있어. 살짝 발라주는 게 좋아요. 밑에 언더 쪽에도 발라주고 원래 뭐 데크 아래쪽에 발라줘도 되는데 포크 쪽에 바르고 여기 밑에 있나? 여기 그리고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조금씩 발라줘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뭐 수분이나 비 맞거나 물이 이제 들어갔을 때 쇠기 때문에 쩌들을 수가 있어요. 쩌들 경우에 잘 안 빠지니까 구리스를 발라놓으면 나중에 뺄 때 아주 쉽게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고 여기도 발라. 크라우닝은 안 발라도 상관없어요. 잠깐 모래 한번 닦아요. 모래 왜 이렇게 좋아해? 되도록이면 조립할 때 이물질이 묻지 않게 잘 닦아주고 모래 깨면 박살나 베어링. 맞아, 지금 늦게 깨. 헤드컵 방법을 줘요. 컵 꽉 조이게 되면 이게 회전이 잘 안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적당히 조여줘야 돼요. 이제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조이게 되면 야마 이게 회전이 잘 안 되고 나사 같은 경우에도 좀 나사산이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서 조여줘야 돼요. 이런 제품들이 되게 좋아요. 꽉 조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폼을 맞춰서 조여주고 바 센터를 잘 맞춘 다음에 처음부터 렌치로 세게 조이게 되면 나사산을 제대로 물고 못 들어가서 이 나사산이 다 갈려요. 그러면 나사산이 갈리면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. 클램프를 교체를 해야 돼요. 새 걸로.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나사에도 구리스를 발라서 아주 천천히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렌치로 1324, 2413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꽉 조여줘야 돼. 1234로 조인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. 소리가 난다, 이렇게 제대로 조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거의 다 베어링 문제예요. 그러니까 베어링만 구입해서 새 걸로 갈아주면 됩니다. 됐지?
잘 돌아가지? 일단 얘를 꽉 조였을 때 중요한 건 이게 잘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. 이걸 꽉 조였는데 포크 센터볼트를 꽉 조였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. 그러면 아주 조금만 풀러줘서 이게 잘 돌 수 있는 상태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이거를 그냥 무조건 꽉 조이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이렇게 넓게 볼트가 돼 있는 제품들은 꽉 조여도 이게 잘 도는데, 스쿠터가 잘 도는데, 이거 말고 이제 옆전에다가 옆전 같이 돼 있는 거에 가운데 볼트만 있는 게 있어요. 그런 제품들은 꽉 조이면 힘을 꽉 받아서 이게 안 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그런 제품들이 저도 집에 있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조금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. 꽉 조이면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 헤드셋 까딱거림도 없고,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다시 여기 슬릿에 홈이 나 있는 이유는 요 클램프에도 홈이 있죠.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.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눌리면서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붙으면서 바가 꽉 고정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여기 안 맞추고 뭐 이렇게 끼우면 이게 꽉 조여지지가 않아요. 잘 지금 손으로 보이죠? 손으로 보면 이게 꽉 누르면 이렇게 조여지는 건데, 이게 이 홈에 있어야지만 얘 볼트가 꽉 누르면서 조여지면서 같이 눌러서 바가 안 뽑히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를 아무리 조여도 눌리는 부분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힘을 덜 받아서 바가 뽑힐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를 쓰는 친구들은 이 슬릿을 끼는 클램프를 사용할 때는 이 슬릿의 홈을 클램프의 홈이랑 딱 맞게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를 꽂아서 조립을 하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탁탁 치면 조립이 완료됩니다. 빵 치세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도를 잡으면 돼요. 정확히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. 엑셀이 휘어서 잘 안 들어가요. 패그를 사용하면, 저도 한번 엑셀이 휘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, 이게 엑셀이 휘면 나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포크 나사를 먹어요. 그래서 패그를 양쪽으로 달아도 거의 그라인드를 한쪽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그라인드 계속하면 이렇게 휘어집니다. 이게 나사가 길기 때문에 잘 휘어져요. 무게가 많이 실려서.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그라인드를 하지 않으면, 한쪽만 쓰는 친구들은 자주 패그 이 볼트를 빼서 확인을 해봐요. 그리고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. 여기 보면 지금 삐뚤게 돌아가고 있어요. 휘어져서. 그래서 이 패그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나중에 이게 너무 휘어지면 포크에서 빠지지 않아요. 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절단을 하던가 뭔가 좀 작업이 힘들어지니까, 이렇게 더블 패그를 쓰더라도 한쪽으로만 그라인드를 하면 휘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볼트를 갈아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바가 돌아갔죠? 자, HRC 방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홈이 여기랑 맞아야 돼요. 여기 홈이 있죠? 이 홈이랑 여기 홈이랑 맞아야지 꽉 조여지는데, 지금 바가 돌아간 이유가 그냥 막 조립이 돼 있어서 그래요. 이렇게 새 제품, 좋은 회사 제품들은 이렇게 볼트에도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어요. 이 록타이트가 뭐냐? 잘 풀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 이걸 모양을 맞춰야 돼, 모양을. 살살, 무조건 조일 때는 천천히. 세게 힘을 주면 안 돼요. HIC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슬릿 라인이 딱 맞아야 됩니다. 안 맞으면 지금 이 친구처럼 바가 타다가
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클램프가 볼트가 두 개밖에 안 돼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 두 개짜리가 꽉 못 잡아주기 때문에 SCS 방식보다 조금 체결할 때 조립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여기 보면 바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. 홈이 이 홈이랑 여기 홈이랑 같이 일치돼야 돼요. 세 개가 나란히 전부 다 그래야지만 이게 꽉 오므라들면서 조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라인 세 개가 이렇게 다 맞지가 않으면 제대로 압축이 안 돼서 핸들이 돌아가게 되죠. 풀리는 건 아니고 덜 조여졌기 때문에 꽉 압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눌러줘야 되는데 한 이 정도만 되다가 마른 거예요.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을 정확히 맞춰준 다음에 볼트를 최대한 꽉 조여주면 됩니다. HIC는 무게가 가볍지만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그래서 집에 친구들이 타는 스쿠터가 이런 방식이면 이 라인을 되도록이면 맞춰서 꽉 조여서 타시기 바랍니다. 아이들이 이거 정비 못하면 부모님들이 꼭 해주세요. 렌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 자 이제 바가 이제 안 돌아갈 거야. 이제 이렇게 라인을 맞춰. 끝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비를 도와줘. 지윤이랑 소빈은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튼 우리 평촌 친구들이랑 같이 스쿠터 정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그래. 땡큐. 구독과 좋아요.